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새로운 극장판 필름레드의 루머스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원피스 필름레드의 강력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스토리를 미리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원피스 필름레드의 루머성 스토리 유출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큰 카테고리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극장판에 새로 등장하는 샹크스의 딸로 소개되는 인물 우타. 샹크스는 우타를 버리고 떠나가는 못된 아버지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우타는 샹크스의 친딸이 아니라고 하며 우타의 강력한 능력이 타인에게 표적이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우타의 능력은 노래 열매의 능력자로 노래로 인하여 사람들을 잠들게 하며 우타가 통제할 수 있는 꿈속의 세계로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꿈속이 아닌 현실 속에서 잠들고 있는 육체마저 조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나루토에 등장하였던 무한 츠쿠요미처럼 사람들을 잠재우고 그 환상 속에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잠자고 있는 몸까지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린 마냥 노래 들으면 잠드는 것이고 잠든 후에는 츠쿠요미 마냥 할 수 있다는 것. 원피스에 등장한 역대급 사기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 사기 능력에 걸맞게 이번 극장판의 최종 보스는 우타라고 하며 우타가 이러한 능력으로 인질들을 잡고 있어 오로성이 안절부절 못한다고 하며 샹크스의 붉은 머리 해적단이 우타를 저지하기 위해 온다고 합니다. 우타의 이러한 사기적인 능력 때문에 빅맘 해적단의 샬로카타구리, 오븐, 브릴레가 빅맘의 컬렉션에 우타를 넣기 위해 잡으러 오는 것이며 천룡인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사이퍼폴, 오랜만에 애니에서 등장하게 되는 브루노와 칼리파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솝과 우솝, 두 부자간의 견문색 패기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고 하는데 샹크스와 루피가 이번 극장판에서도 만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야솝과 우솝도 실제로 대면한다기보단 서로 견문색 패기로 텔레파시 마냥 대화하듯 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이번 원피스 1055화에서 루피는 샹크스를 대면하지 않아도 샹크스의 표양색 패기를 느끼며 샹크스인 걸 알아채는 장면이 있었죠. 이번 극장판의 제일 중요한 장면 두 가지는 바로 루피의 기어5가 드디어 애니에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기어5의 모습이 잠깐 등장할 것이라고 하며 다른 한 가지는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 사용법. 샹크스는 카이도우와 완전히 다른 폐양색 패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원피스 1055화에 샹크스가 어떤 식으로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는지 살짝 나왔었죠. 바로 해군대장 중 한 명인 로큐교를 원거리에서 손 하나 쓰지 않고 제압해버리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름레드에서 샹크스는 무려 폐양색 패기만으로 모몬가 중장을 기절시킨다고 하며 해군대장 키자루와 후지토라가 붉은 머리 해적단과 싸우기 싫어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모몬가 중장은 중장들 중에서도 나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헨콕의 악마의 열매 능력에도 매료되지 않으려고 강인한 인상을 남겨주었던 캐릭터였죠. 그런 중장을 패기만으로 기절시키는 샹크스는 카이도와 빅맘이 사라진 이후 남아있던 원조 상황 중에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극장판에 야마토와 카이도우는 안 나올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원피스, 필름레드의 스토리 루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